아직도 책 안 꺼낸 놈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? 출석 부른다. 유혜원. 네. 김다원. 네. 김희진. 네. 노이지. 네. 김예은. 네. 김가원. 네. 엄정민. 네. 이세비. 네. 김홍기. 네. 김도연. 네. 정승희. 정승희 어디 갔어? 김재아. 이호준. 네. 윤성우. 네. 이진영. 이 미친놈 또 안 왔어? 김용훈. 예. 다들 다른 듯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. 떠들다 걸리는 놈들은 바로 야자 퇴출시킬 테니까. 떠들 생각하지 말고, 너네 떠들라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전기 쓰는 거 아니다. 와, 쟤 뭔데 내 펜을 줘준 거야? 지금 펜 줘준 거 맞지? 내 파리볼 펜 보이는 거 같다. 이거 왜 줘준 거지? 나한테 관심 있나 봐. 진짜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인기도 많아가지고 진짜. 아, 근데 진짜 내 취향은 아니다. 자세히 보니까 그냥 이쁜 거 같기도 하고. 그 눈은 좀 이쁘네. 코도 괜찮고 그냥 뭐. 근데 얼굴은 좀 반반하게 생긴 거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잠깐, 착각한 거면 어떡해? 나만 등신됐잖아 그러면. 아, 어떡하지? 진짜 어떡해? 짜증나. 그래, 한 번만 더 떨궈 보자. 쟤 뭐지? 뭐야, 두 번씩이나? 얘 진짜 뭐하는 애지? 왜 두 번씩이나 펜을 내 쪽으로 떨구는 거야? 하,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진짜.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어떡해? 날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다. 억수로 좋아하네 진짜. 야자 끝나고 번호 물어보면 어떡하지? 번호라도 물어봐야 하나? 모르는 사이인데 번호 주면 쉬어보려나? 아, 근데 솔직히 내 쪽으로 두 번씩이나 펜을 떨군 건 너무 고의적인 거 아니야? 이건 진짜. 아, 진짜 어떡해. 확실히 진짜 두 번씩이나 모르는 남자의 펜을 주워줬다는 건, 이건 진짜 100%다. 얘 뭐야, 지금 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? 뭐야? 왜 날 쳐다보고 있던 거야? 하, 진짜 미치겠네.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다. 잠시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친다, 뭐 그런 건가? 아, 100일 때 선물은 뭘 해야 되지? 얼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 타입은 아니다.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. 그냥 인형 같은 거 하나 사줄까? 인형 좋아하려나?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. 막 선물 주는 거 아니야? 인형 같은 쓰레기. 아, 나 시계 선물 받아보고 싶네. 시계 딱 들어오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. 지금 손목도 허전하니까. 아, 근데 나 좋아하는 거 맞긴 해? 진짜 헷갈리네. 아, 난 선물 뭐 주지? 그래, 한 번만 더 떨궈보자. 아니, 이게 뭐야? 지금 이거 왜, 얘가 왜 주선, 얘가 왜 주서 이걸? 뭐야 이게, 씨발. 아니 씨발. 아니 잠깐, 아니 야 잠깐. 아니 이걸. 쟤는 뭐야, 다리 다쳤으면 곱게 자리로 가지. 왜 펜을 주우면서 꼬리를 치는데. 쟤도 쟤한테 관심 있는 거야? 아, 짜증나. 별 가짜는 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방해라 하냐. 도대체 뭐하는 미친년이지? 뭐지? 왜 내가 지나갈 때 저렇게 티나게 펜을 떨어뜨리는 거야?
나보고 주워달라는 거야? 나랑 연결되고 싶다 뭐 그런 건가?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? 진짜 난감하네. 얼굴이 잘나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. 쟤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? 하, 진짜 그냥 두 여자의 사랑을 가지고 막 그냥 가져버렸구만. 아주 잘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유 귀여워 귀여워. 아유 잘생겼어. 아유 귀여워요. 아유 우리 애기 아유 너무 잘생겼어. 정우성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너 딱 걸렸어. 공부에 집중하라고. 괜히 부시럭대면서 손장난하지 말고. 너네 이제 시간 정말 안 남았다. 이제 곧 있으면 고3이야 고3. 정신 똑바로 차리고. 아까도 말했지만 너네 떠들고 핸드폰 하라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선생님들 남아 계시고 전기 쓰는 거 아니다. 다들 똑바로 해라. 펜이 떨어졌어. 뭐지?